이걸 다 가진 거예요? 네. 네. 나중에 제 방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엄청 깨끗하고 향기도 좋고. 네. 디퓨저 좀 좋은 거 써가지고. 로티가 제일. 야 이거 청이가 이거는 2,000원짜리 그냥. 이질이 갔어야 되는데. 아 체크 체크만 가지고. 얼룩 뭐야 얼룩? 아 이거 보여줄 수가 없, 좀 부끄러워 지금. 부끄러 입은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약간 너무 늘어나가지고.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투수 신정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투수 김서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포수 차동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내야수 조민성입니다. 지내고 계신지요? 네 너무 적응 잘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저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동영이가 평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동영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. 그때 룸메이트여가지고 침대에 자고 있었어. 평소에 좀 말이 없는 편이라가지고 그냥 조용한. 반면에 차정현 선수는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던데. 아 저는 인정 잘 못하겠습니다. 저 말고도 말 많으신 형들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여기 서준이가 또 솔직히 조용한 척은 하는데 옆에서 같이 있으면 말 제일 많거든요. 친구들끼리 있으면은 저는 서준이가 1등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평소에 말이 좀 없습니다.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좀 말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ENFP 저는 ENTJ ISFP 저는 ESFP요.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좀 보면 약간 거부감 들 때가 있어가지고 동영이는 저 옷 못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꾸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입는 거고 동영이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아 저는 무신사에서도 사고 백화점 가서 무조건 직접 입어보고 아 한벌 기준으로 한벌 기준 330만 원 동의. 아, 저 과하긴 한데, 네, 과하긴 한데, 그 과한 게 막, 약간 거부감 드는 그 과한 게 아니라, 오, 좀, 한데, 약간, 오, 야, 저 잘 입었다. 약간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. 그, 아, 지금 살짝 판단 좀 비싼 것 같은데. 동혁이 맨날 옷 사면, 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, 자기 방으로 오란 다음에, 제 패션쇼 해가지고, 네, 저거 옷 좀 골라달라고 해가지고. 맨날 입지 말라는 거 맨날 입어가지고 맨날 모자 쓰지 말라 했는데 지드래곤 뭐 모자라고 맨날 쓰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근데 한 번 있어요. 동혁이 좀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좀 그냥 니트 이런 거 사서 입는 편입니다. 저 그냥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쇼핑하는 편. 저는 반팔티 하나. 어떤 시원한 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파란색이나 아니면 신지 이렇게 시원해. 올 여름은 너무 그냥 반팔만 입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얇은 가디건 같은 거라도 하나 걸쳐서라도 입거나 아니면 약간 쪼리 같은 거 모자 펑거지나 뭐 여름이니까 그런 걸로 포인트 같은 거 딱 줘도 예쁠 것 같고. 아 고향은 부산이고 네. 집은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고 네 고등학교는 저 강릉에 나와가지고 완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. 근데 지금 궁금했는데 이게 꼭 여름이라 생각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? 그래서? 아니요 여름이 상관없죠? 아니고 겨울에도 상관없고. 아 그럼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. 어때 어때? 나 빼? 이거 입어. 나 청바지도 있어. 나 지금 두 벌 해야 되는 거야? 흰 색깔을 이거 입고 저걸 입고 아니면 저 갈색깔을 여기다 입을까? 아니 망사를 입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이거 입고 안에다가 입고 망사 입을 거 아니야. 어 이 안에? 이거 흰색깔 유니폼 안 입어도 되잖아. 그럼 뭐 입어? 저기 갈색깔 유니폼 입어도 되잖아. 파란은 입을까? 여기 안에? 아니면 저 파란 옷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 오케이. 아 나 이거랑 갈색깔 한번 코디 해봐야겠다. 오케이 딱 오케이 정했어. 바로 렛츠고. 야 모자 저 가방 가지 신겼거든요? 어? 뭐야 여기 이거 좀 뒤에 넣어야겠다 이거.
진짜 안 되겠다 이거. 아 약간 저거는 약간 다크모드로 가야겠다. 저 갈색깔이 어울릴까 좀 고민이야 진짜. 양말이라도 일단 갈아 신어놔야겠다 좀 주려고. 전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거는 흰색이고 해가지고 뭔가 무슨 옷에 터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 골랐고, 이거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할 사람이 아 딱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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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치고 올게.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살짝 비슷한데? 일단은 살짝 뭔가 유니폼만 입으면 좀 그럴 거, 뭐 그렇다기보다 약간 뭐래 뭔가 위에 자켓 하나 걸쳐가지고 약간 코디 했고, 그래 약간 지금 여름이니까 그래서 반바지로 코디 했고, 일단 티 하나랑 신발 포인트 하나 주고, 그냥 가방은 약간 좀 약간 댄디하게 이게 딱 하나 약간 딱 들어주는 패션.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. 왜 이렇게? 그렇지. 약간 유명 셀럽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이게 약간 이거 약간 티 약간 포인트 살려주고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약간 이렇게. 아 이거 이거. 라이온즈 파크 응원무실 응원하러 온 룩. 약간 일단 흰 티에 청바지는 모두가 아는 국룰 패션이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 흰 티 대신 이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딱 입고 그다음에 청바지랑 그리고 신발 하나가 살짝 좀 포인트되는 느낌. 근데 이거 약간 무릎에 좀 자신 있어가지고 무릎이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남들과 다르게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. 신발은 이게 그 지드래곤이 낸 메이커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신발인데, 제가 지드래곤 팬이어서 팬신으로 신고. 이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이미도 알 거예요. 약간 좀 무난했다는. 아, 거울 봤어야 돼. 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. 살짝 걸, 이렇게, 아, 이게 걸면 안 입고 있어요. 약간 연예인 포즈. 연예인 포즈 약간 이렇게. 아, 요즘 인싸 포즈. 약간 이거 딱 뒤에 약간 이렇게. 약간 이렇게. 요즘 인싸 포즈 하나 해주고. 아, 저 약간 사진실에 약간 딴 데 보는 척 약간 이렇게. 약간 난 카메라에서 사진 안 찍고 있어. 이렇게 약간. 옆에 보는. 저는 가장 무난하게 그냥 흰 티에 슬랙스 이제 입으려고 합니다. 이거 약간 아까 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처음 입은 룩이 이 때문에 살짝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, 그 SNS 차성용 검색하면 와 엄청 잘 입었다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경산 집이어가지고. 뭐 가장 뭐 무난하게 흰 티에 슬랙스를 입었고, 그냥 걸치는 옷으로 유니폼 이렇게 같이 입어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달린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아서. 정한이 밖에 깔끔하게 입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너무 무난하다. 포인트가 없다, 재미가 없다. 아, 근데 재밌다. 티를 너무 그냥 흰 티 이런 거 말고 아 그냥 볼케. 볼케. 정말 손 넣어도 되나? 어, 넣어도 되죠. 아, 발상. 이제 V하고 끝내겠습니다.